우렁찬 함성과 함께 또다시 특별한 하루가 시작되는 현장. 이곳은 7천여 근로자의 꿈이 서린 곳입니다. 중무장한 특수부대가 호위하는 곳. 사막과 내전의 나라 이라크. 그곳의 어느 공사 현장입니다. 지금 이라크에는 지도를 바꿀 대역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입니다. Well, it's a national symbol for us. It's the biggest housing development in Iraq. 이라크 재건의 상징,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막 위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기적. 이를 대한민국 건설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 비스마야 신도시는 전 세계 건설사의 길이 남을 한 장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건설이 중동 땅에 진출한 지 42년. 그 신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스토! 아! 리스토! 아! 리스토! 브라사드렉! 팽팽한 긴장감. 마치 군사기지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근무하던 그 형태대로 열심히 순찰활동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개인화기와 중화기로 완전 무장한 기용찰병력. 이들은 이라크의 특수기용찰입니다. 500여 명의 이라크 기용찰과 한국인 경호경비팀이 24시간 실전과 다름없는 경계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 업체가 공사를 맡고 있는 현장. 잠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저쪽이 항상 취약 지구니까 저쪽이 항상 그 경계활동을 그 활발할 수 있도록. 랜턴! 내부에 있는 인원들 랜턴 켜가지고 랜턴으로 순찰활동한다! 2중 3중의 철조망을 치고 삼엄한 경비를 펼치는 곳. 수도 바그다드 외곽에 위치한 이라크 최대의 신도시 건설 현장입니다. ضمن هاي الظروف الصعبة اللي مر بها العراق واحنا كقوات امنية ان شاء الله جهد امكاننا ان نوفر الحماية اللازمة والاكثر لدعم هاي الشركة لانجاز هذا المشروع بنجاح ان شاء الله. 아직도 폭탄 테러가 빈번한 이곳은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총소리 및 폭탄 소리 및 그리고 폭탄으로 인한 연기를 봤을 때는 이곳이 이라크이구나라고 하는 건 절실하게 느끼고 있죠. 내전 상태의 이라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업체가 진출한 지 3년 만의 일입니다. 신이 버린 땅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좀 황무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와서 요즘 다 밀고 닦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건물도 올렸고. 이른 새벽 수백 대의 버스 행렬이 나타납니다. 현장으로 출근하는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탄 버스인데요. 숙소에서 건설 현장까지 버스로 20여 분. 현장의 규모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쌀쌀한 사막의 새벽. 현장에 도착한 근로자들이 낯익은 장면을 연출합니다. 준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들어! 함성과 함께 시작되는 아침 조회. 곧 귀에 익은 음악과 동작으로 우리의 국민 체조가 이어집니다. 현장에는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7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다국적 근로자들입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하루. 각오와 열정이 넘칩니다. 전체 구호 준비! 애창건설 무죄로 가자! 저마다 꿈을 안고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또다시 그들의 뜨거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건설 현장. 사막 위에 인구 60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이라크의 야심찬 도전. 바로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입니다. 2012년에 시작된 이 계획은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6배의 면적 위에 10만 호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역사입니다. 오랜 내전으로 파괴된 이라크 재건의 첫 사업이자 핵심인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이라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국 건설인들이 맡고 있는 겁니다. 약 600여 명의 한국 건설인들과 7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현장.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진짜 정말 힘듭니다. 진짜 아직 저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다 보고 이제 경험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힘들더라도 이제 다 저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걸 꼭 참아내면서 견디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오랜 경험을 가진 노련한 건설인들이 함께 배치돼 있습니다. 이들의 팀워크와 호흡이 현장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대역사를 이끄는 이들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해보자고 해보면 과연 진짜 며칠을 할 수 있는지 나올 거라고. 834개 동이 전체로 돼가지고 저희들 10만 80세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2019년이 되면 이 넓은 땅 약 600만 평에 10만 80세대가 조성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건설 시작한 지가 약 한 25년 됐는데 25년 만에 이런 큰 대역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게 저 자신도 참 정말 가슴 벅찹니다. 총 공사비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 단일 프로젝트로는 해외 건설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설계와 조달, 시공 등 전 공정을 한국의 한 건설회사가 맡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 건설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건설회사는 특별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내전으로 공사자재 수송이 어려운 이라크의 여건을 감안해서 현장에 PC 플랜트, 즉 건설자재 공장을 직접 지었습니다. 현재 14동의 건설자재 공장이 가동 중인데요.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모든 콘크리트 건축 자재가 이곳에서 자동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공정으로 매일 80세대, 연간 2만 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만도 레미콘 트럭 430여 대분, 엄청난 분량입니다. 7년 만에 10만 호의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 비스마야 프로젝트. 이를 위해서 건설업체는 최적의 공법을 고안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공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기존에 봐왔던 PC 공장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신기술을 도입해서 만들어진 부재는 아파트 현장으로 공급이 돼서 아파트의 외벽을 레고 블록 쌓듯이 차곡차곡 한층 한층 올라가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든 벽면과 기둥, 계단 등을 최첨단 설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옮겨가 조립식으로 짓는 것이죠. 이 획기적인 공법으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비스마야 신도시 아파트는 대부분 서민용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한국 건설회사는 고급스러운 자재와 실내 마감을 선택해서 이라크에서는 최고급으로 평가받는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건설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건설업체 현대가 철수한 이후로 제대로 건설된다는 건설이 없었습니다. 모든 그 시계가 멈춘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라크는 이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을 시작으로 재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년 내전으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대사업. 관심과 기대 또한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مشروع بسمايا يعتبر من أهم المشاريع الاستراتيجية لحل أزمة السكن في العراق. تقوم شركة هنوة بتنفيذ هذا المشروع بكفاءة عالية وبتكنولوجيا متطورة وبمهندسين ذوي خبرة. 사막 위에 대역사가 시작된 지 3년째. 그동안 꾸준히 신도시 건설 노하우를 축적해온 한국의 건설회사. 그래서 이 대역사가 가능했고 이라크 정부도 믿고 맡겼던 것입니다. 6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60만이 들어와서 사는 공간이나 이렇게 세계 최대라고 봐도 되는데 The World of Class. 이라크 역사상 최대 규모인 비스마야 신도시. 이곳엔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오피스텔 등 모든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그야말로 자급자족형 꿈의 신도시입니다. 메마른 사막에 푸른 신도시를 건설하는 기적. 그 기적이 지금 한국 건설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 회사가 60만 명이 생활하는 신도시를 기획해서 설계하고 그거를 시공까지 하는 거는 세계 건설사에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 한국 건설의 우수한 잠재력이 한 곳에서 다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이 메가 프로젝트를 갖다 추진한다는 거는 우리 건설사, 우리 한국 건설인들의 어떤 위상이 이제는 전 세계에 탑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전 국가 이라크 재건의 상징인 비스마야 프로젝트. 지난해 PC 플랜트 준공식에는 이라크 총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이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겠죠. 오랜 내전으로 지친 이라크인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라크의 상황은 어떨까요? 수도 바그다드. 차창 밖은 그야말로 전쟁터. 한 나라의 수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반정부군의 테러와 공격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거리. 내전은 현실입니다. 하루에 10건에서 20건 정도의 폭탄이 터져요. 여기 바그다드 실제로 터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지나가는 길 뭐 한 5분 뒤에 터진 적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바그다드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른 외국 업체들이나 이런 데도 다 도망갔고 좀 아직 재건은 더디고 아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바그다드 중심부로 접근하자 검문 검색은 더욱 강화됩니다. 마침내 들어선 바그다드 중심부.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정부 기관들이 몰려 있는데요. 비스마야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한국 건설 관계자와 이라크 정부는 수시로 만남을 가집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 이라크는 비스마야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사업인 비스마야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Well, it's a national symbol for us. It's the biggest housing development in Iraq throughout its history. Korea as a nation has a lot of similarity with Iraq because we both suffered from wars and problems and so on. And as Korea rose from the ashes to build itself, and it's a story of success. We hope to be like Korea.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 사막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 Kind of overall concept for the security.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과 인력에 대한 철저한 경호와 경비입니다. 비스마야 현장은 이라크 군과 경찰, 그리고 건설회사의 자체 경호 경비팀 등 세 팀이 맡고 있는데요. 이들 지휘부는 수시로 모여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테러와 공격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You are taking patrol the surrounding area in the site and camp.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후 조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전에 어떤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또 예방적으로 이렇게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라크 정부기관과 실시간에 정보를 잘 교류해서 필요하면은 우리가 미리 군과 경찰을 배치를 시키고 또 거기에 대비하는 이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좀 그 통합된 어떤 경호 경비를 수행한다 할까요?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요청만 하면 이라크군이 즉시 투입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현장을 완벽하게 경호 경비하기 위해서 중앙통제실에는 현장 주변의 모든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자체 경호 경비팀도 특별합니다. 최고 책임자로 이라크 자이툰 부대 지휘관 출신을 선임했고 팀원들도 대부분 특수부대와 경비 전문가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유사시 이라크 군경을 지휘할 수 있는 작전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요 주변 지역에서 급조 폭발물 공격이라든지 뭐 이런 크고 작은 상황이 있었지만 저희들 여기 실제 공사 현장에는 뭐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침투를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없었고요. 또 많은 우리 직원들이 여기 멀리 중동 땅에 와서 가족과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 대표성이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장갑차 등으로 중무장한 이라크군. 수도 바그다드를 방어하는 특공여단 병력인데요. 이들은 주로 현장의 외곽 경계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2중, 3중의 철통 같은 보호 덕에 지난해 6월 이슬람 극진 무장단체 IS가 바그다드 인근까지 침공해왔을 때도 한국 건설회사는 현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외국 회사들이 철수할 때도 끝까지 현장을 지켰던 한국 건설회사. 이는 당시 이라크 정부와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신뢰를 안겨준 계기가 됐죠. 메마른 사막 위에 녹색 신도시를 건설하는 특별한 프로젝트. 난 공사 중에 하나는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이들 나무는 공장에서 짧은 시간에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아예 나무를 현장에서 직접 키우기로 한 겁니다. 저희가 나무 검수를 위해서 이라크 직원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라크 직원조차도 아, 이 지역은 난 못 가겠다. 너무 위험해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농장을 만들어서 묘목을 최대한 들여서 키워서 이제 저희 아파트 주변에 이제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점이 자재 수급이 가장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건 좀 약간 좀 과하게 숱한 어려움을 거구나. 하나씩 극복하며 진행하는 프로젝트.
현재 비스마야 프로젝트 현장에는 약 600여 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로 7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휘하면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의 근무. 역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바로 이 순간이죠.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식재료는 모두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것들입니다. 머나먼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의 식사. 직원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짜장면도 나오고 또 뭐가 있지? 냉면도 나오고 또 주말에 라면도 나오고 최고입니다, 최고. 일단은 여기 오기 전에 밥 때문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입이 좀 까다로워서 근데 막상 와보니까 정말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이렇게 쌀밥과 또 이렇게 육개장 한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또 한국은 굉장히 추운데 좀 부모님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직원들의 숙소는 공사 현장에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4시간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임신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입덧이 심한데 와이프한테 고생 많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동료의 생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형 이벤트입니다. 외출이 엄격히 제한되는 직원들. 이렇게 숙소에서 남자들만의 뜨거운 축하 행사가 열립니다. 그러나 내색은 않지만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고립된 생활, 혹독한 기후 조건,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그 중에서 가장 간절한 것은 역시 가족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엄마, 스티커 붙였어? 조경팀의 신현웅 씨가 어린 아들과 화상 통화를 시도하는데요. 아빠의 구애를 외면하는 아직은 어린 아들. 대신 아내와의 통화. 사랑해. 끊어. 이 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버텨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 감사하죠. 잘 버텨내고 있고. 근데 가끔 가다가 뭐 바그다드 구경 좀 하고 싶습니다. 가봐봐야 볼 거 없다. 그 볼 거 없는 바그다드 좀 보고 싶습니다. 할 때가 가장 좀 애처롭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가까운데 바빌이 있는데 뭐 몇천 년 전에 유적이 있다고 하는데 엄감생신 거긴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직원들이 그 어떤 그 바램을 바깥에 대한 어떤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기 나름대로 잘 누르고 또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해주는 거 보면 짠하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새벽. 사막의 어둠을 뚫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으로 모여듭니다. 함께 고생하는 동료의 어깨를 풀어주는 것으로 이들의 하루는 또 시작됩니다. 어쩌면 지금은 가족보다 더 소중한 동료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몸풀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것이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외국인 근로자들. 이들은 7, 80년대 중동으로 진출했던 당시의 한국 근로자들처럼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뜨거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작업하면서 크레인 운전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일들을 작업하고 있는지 꼭 보고 다치지 않도록 꼭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대요, 준비! 하나 건축 분들은 나가자!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의 꿈을 이제는 한국 건설인들이 키워주고 있습니다.
중동 진출 42년. 이제는 단순 노무직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게 된 한국 건설인들. 또한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을 보유하게 된 한국 건설인들은 그 노하우까지 전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70년대 중동 그거 할 때는 저희들 선배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 용사의 땅에 가서 피와 땀을 많이 흘렸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엔지니어 와서 이렇게 기술력을 전파하고 한국의 건설사 그 위상을 세계에 알린다는 게 정말 저희들 자부심이 많이 듭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단순한 일꾼 이상의 동반자입니다. 이렇게 틈날 때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 강좌는 초급반과 심화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각 2개월 과정입니다. 이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소통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상국인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어를 알므로써 좀 더 우리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또 그런 의미로서 또 한국 사람들과 의사소통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해결될 거라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한글 습득 능력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배운 서툰 아리랑, 이들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곡조가 되겠죠.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우리 딸님이에요. 아직 내가 못 봤거든요. 내가 한국에 여기 오고 나서 태어났거든요. 가족들하고 조금 잘 살라고 결심을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아들 둘레다 딸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들들도 좀 이제 좋은 학교 보내려고 내가 좀 고생해도 앞으로 우리 애들 좀 잘 키리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길리는 양식장이 있어요. 양식장. 근데 이제 여기서 돈 좀 벌어가지고 조금 더 크게 이제 멋지게 하려고 그 꿈입니다. 우리 또 나도 그렇게 믿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고생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보람이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주 목요일 오후 현장에는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서슴없는 포옹, 무슨 일일까요? 카메라 때문에 격렬하게 하자고? 좋다, 해자, 이리 와! 이 뜨거운 포옹과 흥분, 바로 휴가 덕분입니다. 기분 굉장히 설렙니다.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부모님들 뵙고, 그리고 여자친구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할 예정입니다. 휴가가 아주 천천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부럽죠. 맨날 부러워. 또 희망이지 뭐. 갔다 오면 나도 가니까. 매주 30명씩 떠나는 휴가. 현장은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이번에 결혼하러 휴가 마쳤습니다. 결혼이랑. 이번에 나가서 다음 주에 결혼하고요. 결혼하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나오는 거야 이거. 예비 신랑에 대한 축하는 더욱 뜨겁군요. 다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들 뭐 보고 싶은 가족들 뭐 휴가 때 나가서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매일 뭐 매번 휴가 기다리면서 4개월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저 사람이 갔다 와야 내가 가니까 그 이제 몇 명 남았나? 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저도 휴가 두 번 보내면 이제 저도 갑니다. 이제. 4개월마다 돌아오는 2주간의 휴가. 당연히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그야말로 꿈 같은 시간이겠죠. 갔다 올게요. 정말 이렇게 좋을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떠나는 이와 보내는 이. 기대와 부러움이 교차하는 현장입니다. 중동, 우리에게는 특별한 곳이죠. 7, 80년대 수많은 근로자들이 이 열사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혹독한 모래바람과 맞섰습니다. 1973년 처음 중동 건설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한 해 약 10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뜨거운 사막의 열기와 맞서 싸우며 건설 현장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중동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70년대 총 외화 수입의 약 85%. 이들이 송금한 외화는 오일 쇼크를 견디게 했고 조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70, 80년대 중동에서 함께 젊음을 불태웠던 동료들입니다. 이 모임을 오랫동안 주선해온 김성태 의원 역시 중동 근로자 출신입니다. 나는 시급계정은 아니었었죠. 청춘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 그래서 저 친구들 제가 존경해요. 당시의 사진 한 장. 중기부에서 이 덧붙들은 제가 일할 때. 중기부가 원래 장학 같은 거 많아요. 아, 그 돈을 많이. 아, 근데 저 의원님 그때 시급. 그때 낡은 사진 속에 이들의 젊음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대부분 20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젊은 날의 기억 여전히 생생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9시간 타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8월 29일 날 도착을 했었는데 누가 열기 때문에 열기가 바람 부는 게 우리 한국에서 여름에 차 머플러에 얼굴을 딱 대는 그런 느낌이에요. 부엌 앞에서 이제 이거 소주 끓이고 할 때 불 때면은 그 열기 확 나오는 그런 게 모래하고 같이 날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린 나이 애들은 이제 다 같이 나가가지고 고생들 했었었고. 이 친구 이렇게 우리 내 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 분, 둘, 셋, 네 분은. 어디 현장이요? 트리폴리 A16 현장, 가리볼리. 사상 최대 규모였던 그 유명한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 그 엄청난 역사를 함께 치러낸 동료들입니다. 폭격 사건이 나서 정말 물자가 하나도 없던 그 시절에 양말, 신발도 없어가지고 국내에서 다 전송에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그 리비아는 최악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할 적에 다 우리 동지들이 다 여기서 고생을 했던 그 동지들이었습니다. 저녁에 달 보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네. 아, 그 안 울었어요? 누가 있다고? 내 혼자 작사, 작곡한 노래도 있었어, 그때. 잊어버렸다, 지금. 그렇게 노래를 해가면서 내가 참 밤샘도 울은 적도 있고. 1983년도에 리비아를 가게 돼서 한국땅을 10년 15일 만에 밟았습니다. 이야. 네. 이것은 제가 예전에 리비아 생활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보내드린 편지입니다. 읽어봐 한 장. 예, 198통입니다. 제가 이걸 정말 소중하고 200통에 가까운 편지. 그렇습니다. 예, 1983년도에 한 사나이의 역사입니다. 첫 편지를 드린 겁니다.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곳 영규 잘 있습니다. 리비아 감독관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 어려움도 없습니다. 돈은 제가 첫 번째 보내드린 돈입니다. 제 첫 월급이 24만 2천 원이었습니다. 다시 봐도 새삼스러운 시절. 바로 그 시절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는 동생들 등록금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집 한 칸 갖는 게 그때도 꿈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일 장남이 솔선수범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살 길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안 나가면은 전 가족이 다 학교를 못 가는 입장이니까 제가 대학을 포기하고 저는 바로 이제 제대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따르다가 가서 근무를 하고 왔죠.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아,
갈길 따라서. 그 시절 우리네 아버지 큰형님의 모습입니다. 착한 마음씨에 사람들과 밤새워 얘기하리라. 산에는 꽃이 피어나고. 지금은 아버지 세대가 된 중동 근로자들. 돌멩이 인생의 한 시기 불꽃으로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곳에 쉬어가리라 그대의 정든 품으로. 10만 명이 네, 한국에 송금하는 돈은 대단했습니다. 매달 10만 명이 한국에 한 사람당 지금 돈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보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돈이죠. 자신의 엄청난 혹사였죠. 그렇지만은 그 일을 힘들어하지 않았던 이유는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1년, 2년, 3년 열심히 일하면은 이제 한국에 가서 기반을 갖추고 내가 자식들 잘 키우고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잘 살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55도의 그 열사의 나라 사우드도 이게 될 수 있을 거죠. 인천국제공항. 마침내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벌써부터 공항에 나와 있는 가족들. 아빠 올 거야. 이제 봐봐. 그토록 기다리던 4개월 만에 재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빠 사랑해. 요즘에 그 치안 문제가 좀 불안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되죠. 이렇게 가 있는 거 자체가 좀 걱정이 돼요. 주말에 우선 아빠 빈자리가 크니까 네, 주말에 다 맨날 되게 잘 놀아준 아빠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신하려면 아빠. 굉장히 힘들어요. 네.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기다리기를 두 시간이요. 마침내 아빠입니다. 4개월 만에 감격적인 재회와 포옹. 그렇게 갈망하던 최고의 순간입니다. 지금 너무 애들 보고 그러니까 약간 눈물이 날려올 정도로 좀 감격스럽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뒷전이었군요. 두 딸의 뜨거운 환영.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차후에 이제 이라크가 좀 발전이 되고 그러면 혹시나 이게 여행도 뭐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제가 지은 그 아파트 신도시 한번 데려가서 아빠가 지은 거다 한번 자랑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가족의 이주는 어떤 시간이 될까요? 비스마야 현장에서 조경리를 하고 있는 신현웅 씨.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왔습니다. 이 녀석이 장난감에 빠져 아빠의 화상 통화도 거부하던 바로 그 아들입니다. 이야! 이야! 물고기 잡았습니다. 늘 상상하던 이 꿈만 같은 시간. 그래서 사막의 시간도 견딜 수 있었겠죠. 어린 아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아빠. 죄인 아닌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휴가 기간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습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폐 발령이 나서 점점 아기가 성장해 가는데 아빠를 좀 잘 못 알아볼까 봐 좀 걱정이 많이 됐었고 했는데 아마 민철이도 아빠를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2주간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이라크로 복귀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아빠! 아빠 저기 아빠! 민철이도 아빠와 헤어져야 합니다. 민철이 이제 아빠 가는 거야. 아빠 가면 4개월 있다 올 거야. 이들의 지금 심정 어떨까요?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정말 하나 진짜 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무덤덤해요. 그냥 가는 것도 두렵지도 않고. 동영짐으로 많이 받으시는지. 그런데 여기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라크로 떠나는 직원들의 얼굴이 잔뜩 굳어 있는데요. 왜일까요? 지금 첫 발령 나가지고 나갑니다. 첫 부임입니다. 네. 아버지도 원래 예전에 건설 쪽으로 일을 하셨었어요. 네, 해외 중동에 갔다 오신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도 보고 또 들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생각을 했죠. 기대감도 있어요.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헤어져야 된다 어떤 그런 막연한 그런 서러움 이런 것도 있고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저희 부모님. 부모님은 지금도 울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역시 처음 이라크 땅으로 떠나게 된 보안 검색팀의 김근호 씨. 친한 척이야. 두 아들과의 이별이 쉽지 않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빠를 놔줄 생각이 전혀 없군요. 뭐 잘하겠죠 뭐. 다 컸는데요. 그지 아들. 아들. 잘 할 수 있지. 시간인가? 떠나는 아빠도. 남는 가족도 모두 잘할 수 있겠지요. 오빠 이제 안 된대 민철아. 어린 민철이가 눈치를 챈 듯합니다. 아들의 울음이 아빠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이 순간 누가 더 힘들까요? 아빠 가는 거 조금 이제 알아보는 것 같아. 조금 알아보는 것 같아. 이렇게 안 떨어지네. 아이, 자식 가는데 마음 찐하게, 짠하게 진짜. 어? 엄마한테 가 이제. 안 돼 이제 이제. 엄마한테 가. 되게 잘 달래고. 빠이빠이. 간다 아빠. 고마워. 아들의 울음소리. 4개월 내내 아빠의 귓전에 맴돌겠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많이 투정도 부리고 좀 전화하면서 그랬었는데 너무 잘 버텨주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조금 있으면 또 돌아올 거 생각하고 또 휴가를 기다리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다시 이라크 바그다드입니다. 여전히 내전 중인 나라. 이라크 국가 재건의 상징인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라크의 상황. 공사 현장은 중무장한 군경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검색도 2중, 3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폭탄 테러에 대비 한국 회사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최첨단 엑스레이로 검색합니다. 폭탄, 위험물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량 구석구석을 낱낱이 수색합니다. 이런 철저한 경호와 경비 덕분에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차량뿐만이 아니죠. 운전자들에 대한 검색도 철저합니다. 철저한 몸수색과 함께 탄약이나 폭발물을 만졌을 때 나타나는 화약 반응 검사까지 이 모두가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좀 안타깝게도 이 이라크 땅에는 저 ISL의 그 테러라든가 과격 분자들의 테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저희 캠프 외가 그 7번 도로 밖에서도 어떤 IED 폭발이 이제 되는 경우, 폭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캠프 안에도 어떤 문제가 없으리라는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메마른 사막 위에 건설되는 비스마야 신도시. 10만 가구, 60만 인구가 상주하게 될 21세기 오아시스. 비스마야 신도시는 내전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이라크인들의 여망이 서린 곳입니다. 이라크인들은 70-80년대 중동 건설로 기적을 이룬 한국인들을 통해 그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I hope that Iraqi people they can use this experience they can take from Korean for develop our country. I like to living in Besmaya new city for me, my wife and my children. I think this is really dream city for even not just the Iraqi, any people in all the world, this is the dream city for him. This is a big challenge meaning for the Iraqi and to, also to the government. To make the, like this project, I wish too much to finish from this project, and this Besmaya will be a real, not a dream. 한국의 건설인들이 또 하나 주력하는 일이 있습니다. 방탄 조끼를 입고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수시로 인근의 이라크 마을을 방문합니다. 차창밖의 마을.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제대로 된 집을 찾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회사는 프로젝트 시작 때부터 주민 친화팀을 운영해왔는데요. 이라크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라크 아이들도 이미 이들과 친숙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있는데요. 인근 마을의 부족장들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 초창기 때부터 그 도움 때문에 아무 사고 없이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 شكرهم على صمودهم بهذا الظرف الحاول واحنا المناطق اللي داير مداير الشركه كلها محافظه على الشركه وما تخلي اي خرق امن يصير داخل الشركه. 프로젝트 초기부터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라크인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었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마라트 تكون فرحة للشعب العراقي من الكل لأن مثل ما قلت لك يعني أول مدينة تنشأ في العراق مش نموذج. 이제 이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친구입니다. 처음에 이 현장에 처음에 왔을 때 아, 제가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한다는 것에 상당히 큰 감격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감격은 여전히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이라크가 현재 상황이 잘 안 좋지만 재건을 위해서 하나가 함께 한다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라크인들의 마음을 얻은 특별한 계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비스마야 현장 직원의 어린 딸이 넘어져 다리를 다치면서 이것이 그만 급성 골수염으로 악화됐습니다. 회사는 6살 티바를 한국으로 후송해서 3차례 수술 끝에 절단 위기의 다리를 완치했습니다. Iraq always is your friend. And we're very glad that you wanted us to be on the television to tell of to tell something about the deep feeling of respect and the deep feeling of gratitude toward the Korean people. 그곳에 한국의 건설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70-80년대 중동 사막 바람에 맞섰던 한국인들.
그 땀과 노력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재건의 꿈,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이 거대한 역사의 주역, 바로 대한민국의 건설인들입니다. 이제 휴가가 얼마 남았죠? 이제 한 54일, 2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냥 와이프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먹으면서 딸이랑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가서 생각하려고요. 제가 이번 이라크에서 지금 연말연시를 세 번째 맞이하는데요. 일단 그 어머니, 아버지, 가족한테 제일 죄송스럽고요. 가장 미안한 사람은 아무래도 지금 신혼인데 혼자 고생하고 있는 아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이프야 미안해. 어머니, 아버지, 아들 강민철입니다. 부모님이 되게 걱정하시는 이라크라는 현장에 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걱정해드렸던 거 다시 효도로 갚아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라크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고생한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여기에 한국인의 정신을 분명히 심어주고 할 겁니다. 이 비스마야 신도시는 전 세계 건설사의 길이 남을 한 장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한국 건설의 중동 진출 42년. 사막 위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